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연예일 마음특강 계속 저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며칠간 더 진행될 거예요. 이 마음특강이 왜 중요하냐면, 원뿌리라서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개념 정리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확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의 개념을 타파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글 표현으로 딛고, 타파하고가 딛고 혹은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딛는 이 절차가 무너지면 이 공에 갇혀버릴 위험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빠져버리면 무기공이 됩니다. 이게 완벽한 무의 개념에 갇혀서 일체를 학습과 아르마리로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요 도가 뭐죠? 이러면 일체가 요 자체에 기속시켜버려요. 요 선은 임시로 끊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없어요. 선이라는, 무기공이라는, 도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일체가 여기에서 다 부활하는 자리예요. 완전함으로.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갇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갇히는 개념을 진공이라 그래요. 진짜 공한 걸 맛봤는데 여기 빠져버린다고. 이 공을 딛고 혹은 공을 타파하고 나와야 돼요. 완전함으로 나와서 바깥에서 봐야 돼요. 안을, 밖에서 안을. 그게 전체의 개념이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랑 개미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자기만의 공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아르마리에 부처가 눈을 딱 떠버리면 이 부처는 굉장히 위험한 부처예요. 앞전보다, 닦기 전보다 훨씬 큰 이기적인 자기로 부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에 갇혀버리면.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바깥으로 나오는 개념을 우리는 개념 정리라 그래요. 이렇게 명상 개념 정리, 도 개념 정리, 공의 개념 정리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또 개념 정리 들어갈 거예요. 또 마음 특강 큰 제목 적어놓고, 마음 특강 안에서 작은 명제를 두려움에 어제 체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최대한 버리면은 마지막 마음자리 이렇게 마지막 개념 정리니까 마음자리 끝이 바로 두려움 자리예요. 두려움, 공포 이렇게 쳐줘. 불안. 이게 마치 우울한 우울증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마지막 마음자리 끝이라고. 근데 이런 거는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두려움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서 내면 깊숙이 들어갈 때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의 마지막 본능 자리하고 만나요.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마지막 가짜 마음 자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진짜 참마음이고, 참나니까. 참마음. 그런데 요 중요한 건 요 본능은 인간의 3대 욕구와 만납니다. 요렇게. 요렇게. 1번이 지배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요거. 요 본능적인 이 욕구 말고 정신에 닿아 있는 네 번째 게 있는데 요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요렇게 별도. 별개. 이게 인간은 깨닫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정신의 욕구입니다.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요게 인간의 욕구예요. 요렇게. 요게 3대 욕구. 요거는 약간의 휴먼, 인문학 개념.
휴머니즘이니까 인문학 개념으로 정신의 욕구를 잡으면 돼. 그래서 마지막 이게 마음자리 끝이 여러분들의 지배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를 넘어가야만 끝이 바닥이 드러나요. 이렇게 두려움이. 이 녀석들을 침잠해서 들어가다 보면 지칭할 때 녀석이라고 하면 정정할게. 이런 체계의 개념들을 넘어가다 보면 마음의 두려움 마지막 자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요 인정의 욕구는 남녀 공동이에요. 근데 안정의 욕구는 여자가 강합니다. 지배의 욕구는 남자가 강하고. 이 지배의 욕구는 인류 역사하고도 다 있어요. 인류 역사. 이거 지배적인 거,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지배의 욕구. 이 안정적인 욕구는 여자들한테 DNA가 훨씬 더 본능적으로 강한 게 내 새끼, 내 집, 그리고 우리 신랑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안정의 욕구는. 안정적인 사이클로 가두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욕구예요. 그런데 그걸 명상의 욕구로 진화시키고 풀어내면 명상 자체가 불완전함이거든. 근데 이게 반대는 완전함인데 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요게 안정적인 일종의 체계가 필요해. 사이클 같은 게. 이 안정적인 게 여기로 간다고 욕구가. 그러니까 완전함을 띄기 위해서는 불완전함을 배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불완전한 것보다 안정적인 체계와 사이클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자리가. 그래서 이 욕구를 정리하기를 여러분 본능이 당겨버려요. 가장 안전한 사이클에 이렇게 아주 예쁜 참나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짜 참나를 거짓된 위선된 모순된 자기한테 항복을 받아서 인식을 전환하고 자아 자체를 변화하고 사고 자체를 완전히 틀을 프레임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때 요 욕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강한 본성적인 당김이 있다고. 본성의 당김. 본성의 반대가 본능이니까 이 본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반드시 두려움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 마음에 요 사람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 마음이거든. 철저하게 가짜 마음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욕구는. 그래서 이 가짜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들여다보라고. 피하지도 말고. 싹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가짐과 집착이라는 두 축이 가짜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은 다시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체계를 여러분 삶 앞에 전개해서 만들어 놓을 거라. 이쪽만 지워보고. 아니요, 다 지울게요. 적었으면. 자, 이제 침잠해서 들어갈 때 가장 큰 욕구가 무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인정의 욕구는 그런 거 있죠. 내가 니만큼 배웠어. 나도 니만큼 스펙을 갖추었어. 감히 건방지게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있잖아. 아이는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큰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면 도장 별표 탁 찍으면서 참 잘했어요. 일기에 참 잘했어요. 이럴 때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뿌듯해하면서 일기장을 들고 자기 자리로 향하는 그 욕구는 인정에 닿아 있다고. 항상 인정받고자.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인정, 동료한테 인정.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욕구에 닿아 있는 게 인정의 욕구고. 요거.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부드럽게. 요건 안정의 욕구 금방 설명했고. 아주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찍어 눌러버려. 시끄러! 하는 이 지배의 욕구. 이게 남자들한테 많아요. 이게 전쟁.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부양할 그런 책무,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DNA가 남자들한테 막 지배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힘의 논리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이 욕구를.
그러니까 고함 지르고 시끄러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그래서 이게 지배의 욕구는 남자한테 많다라고 표현해요. 이 인정의 욕구도 충분히 자아가 조각날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결핍의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마음에서 자아가 충분히 조각날 수 있거든.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은 완전하게 고통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 하나도 삶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을 이렇게 고통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봐야지 밑에다 둔다거나 위에 두고 같이 두 개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런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고통이 생산하는 게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게 고통의 체계예요. 이 꼴로 똑같거든. 왜냐하면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길은 알고 가면 편해요. 길은 길도자니까 도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모든 길은 알고 가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공부는 좀 아주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공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 조건에 놓여서 꼭지를 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 바깥에 저작거리에 가면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 수련 방법입니다. 이게 법이 되겠죠. 이와 법이니까. 이렇게. 요게 정법이라고. 반드시 바른 법에 내가 놓일 때에는 수련 원리, 수련 이치, 수련 방법이 항상 있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원리는 있는데, 즉 부처님 말씀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는 법이 없다. 수련 방법이. 그러면 이게 사법이고 또 저기 수련 방법인데 부처가 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수행 원리가 없다. 이러면 그것도 사법이에요. 여기서 부처되고 한다고 해서 절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화법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길을 방법론에 있어서 이 길을 알고 가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출발부터가 그냥 엉킨 채 오리무중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삶 저런 삶 요런 삶에 실타리처럼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거는 어떤 돌을 여기다 대비한다고 해도 요 돌은 한 가닥씩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종교로 대비해도 기독교든 불교든 요 실타래처럼 엉킨 건 여러분들은 십중팔구 이 실타래를 버리려고 그래요. 통째로 버려버리고 다른 걸 취하거나 선택하는 이 실타래가 여러분 몸이고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가짜가 내가 또 다른 너야하고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가 고통을 생산해내는데 여러분 몸을 버릴 수 있나요? 불멸, 영원함으로 진화하면 몰라도 요대로 죽어버리면 또다시 육도윤회를 끝없이 할 텐데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몸이고 이걸 어떻게 버릴 거예요? 한 가닥씩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풀어내는 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 소식에 해도 되잖아요. 실타래라면. 확 버려도 되고 근데 불 소식에 하기까지 안내해주는 마스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불 소식에 하게 화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업을 화덕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출발부터 길 자체를 모르고 가거든. 그러니까 오리무중에다가 하세월에 장중한 세월의 조건에 놓이 거대한 고통의 체계에도 놓이게 되는 거. 길을 모르면 그러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무거워요. 무게가. 삶의 무게라고 하거든, 이거를. 이거를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업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인생의 고라고 해볼게요, 고, 무게. 쓸 고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삶이야말로 두렵고 무서운 이 무게 있는 삶, 두렵고 무서운 고통의 삶이 되어버린 그 삶 자체를 이기지를 못하고 마치 숙명처럼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요. 거기에 숙명처럼 순응한 채 고통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게 순리인 줄 알고. 절대 아니에요.
순리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 세 가지 욕구를 이 인간의 세 가지 욕구가 어떻게 또 이게 정신학적 측면으로 다가간 욕구예요. 안정적이고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인정의 욕구가 지배 욕구 이게 몸의 사이클로 한번 가볼게요. 이 욕구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이게 식욕, 성욕 이 욕구예요. 수면욕으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스님들이 장자불화를 통해서 인간의 이 3대 욕구 세포학적 측면으로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면욕을, 성욕을, 식욕을. 그러니까 하루에 일종씩만 하고 한 끼만 먹고 평생 또 장자불화를 평생 하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를 넘어가는 자리예요. 본능을. 그래야 본성이 회복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럼 나도 이렇게 장자불화를 해야 된다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자불화를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욕심이에요. 장자불화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요 막도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허공이 된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다니. 이 허공, 이 허공, 이 허공, 이 허공이 똑같아요. 이런 사람만 이거를 끊어버리고 진짜 본존불 부처 중에 부처가 되고자 살아서 열반하는 무리들이라니까 대도인들이에요. 이거를 생략한 채 저희들이 고행의 체계를 없애고 지름길로 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찌 망종과 방종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완하는 체계에서 보림이라는 걸 만들어 놔봤어요. 보림은 영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가꾸는 거. 근데 이거는 진리를 이렇게 심고 가꾸고 이렇게 창조하며 이렇게 거두는 대승이라니까 대승 작업 이렇게 큰 다 함께 살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그래서 영농을 쉽게 보고 보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할 때 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개념이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있죠. 고통에 찌들리고 두려움에 양산되고 이렇게만 집착하고 가지고 욕망적이고 이런 삶은 적어도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도 아니에요. 이런 삶은 두려움의 체계는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바로 상 끊기의 가치 실현입니다. 요 상 끊을 때 여러분들이 상이 왜 안 끊어지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욕구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을 못 잡아서 그래. 상을 끊을 때 가장 이성파일을 우선시하세요. 1번. 이렇게. 2번이 수행파일을 두 번째로 두고 이 수행파일은 종교적인 개념까지 다 전체 툴로 포함한 거예요. 종교 개념까지. 요거. 요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성파일 이거는 좀 두리뭉실하죠. 이성파일은 조금 전에도 말한 욕구와 다 있는데 이 이성파일이 뭐냐면 일종의 개체성이에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못 놓고 그러니까 이성파일이 뭐냐면 몸하고 마음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의 패턴을 파일로 하나하나 적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다 나누어 놨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성파일, 수행파일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요 이성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녀간의 사랑, 러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이라고 해서 남녀간의 이성 말고 여러분들의 차갑고 냉소적인 이 마음자리를 말해요. 개체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 전에는 혼자 있었잖아요. 일가를 이루기 전에. 근데 혼자 살았던 파일도 어릴 때로 쫓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파일은 좀 두리뭉실한데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시간 관계상 이 수행파일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상 안 끊어지는 이유가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의 인습은 끝까지 붙들고 닦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는 신감이 엄청나게 뛰어난 신감이 그냥 무가코드예요. 무가코드인데 이 무가코드가 뭐라고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이 성질은 절대로 안 놓아요. 안 놓고 붙들고 다른 걸 입힌다고. 붙들고 상을 무너뜨리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 무가코드를 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도감이 뛰어난 도통군자가 왔다 후보가 이렇게 진화해서 원래부터 전생부터 그러면 이게 뭐라고 붙들고 그 다음 거를 통으로 비우려고 해요. 안 붙, 이게 안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형상 파일인데 요거는 사람과의 인연추를 말해요. 요렇게. 인연추. 세 번째.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요 사람의 고리는 사람 요렇게 적어 봐요. 인물 이래 갖고 혹은 사람 그냥 이렇게 적어 갖고 이때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을 다 적어 보세요. 나는 첫 아이를 놓고 우리 아들 이름은 김철수 적어 보라니까. 우리 신랑 이름은 뭐 조형신 하고 적어 보라니까. 그럼 아들이 뭐 조철수겠네. 딱 적어 보고 그다음에 처제의 남편의 동서의 언니의 싹 다 적어 봐요. 그러면 인물 파일이 싹 다 나와요. 그게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인맥이라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군대 상사라도 다 적어봐요. 다 적어보면 자기하고 크게 부딪힘이 없는 사람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둘째 올케랑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면 후보에서 지워버리라고. 마음짜리가 상처받고 억압하는 수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라니까 인물 코드에서는. 그러다 턱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게 다 버릴 걸 다 버리면 신랑, 그 다음에 각시, 그 다음에 아들, 딸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들, 딸하고도 프로테이지를 한번 계산해봐요. 우리 아들은 30% 내 인생에, 우리 딸은 20%, 우리 신랑은 내 인생에 50%이다 라면 요거부터 지우는 거예요. 50%부터. 큰 덩어리부터. 이거는 자동으로 저절로 해결되니까 요거를 놓아버리면. 그래서 신랑에 대한 파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 적죠. 그럼 딱 봐요. 친정, 시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일 수련이라고. 그럼 친정에 또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인물에 한 명 한 명. 친정 식구 중에는 이 사람 내하고 필요 없고 이 사람하고 부딪힌 거 없고 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하고 정말 악연이다. 요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 거. 그러면 인물을 끊어버리면 삶은 저절로 무너지고. 아까 이성 파일은 여러분들의 차가움, 개체성을 띈 여러분밖에 모르는 여러분이 요렇게 해봐요. 나를 적어보라니까 나 이름이 김영이다. 요렇게. 그러면 김영희가 누구죠? 이성 파일이에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였고 엄마의 딸이고 누구의 아빠의 딸이니까 그 아빠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엄마의 직업을 살살살살 들어가 보라니까. 그러면 방대한 여러분 마음자리하고 만나요. 이런 건 싹 다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조금 또 내가 몸 아플 때 조금 요렇게 해서는 상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이제 고참 될 만큼 됐고 여러분 공부 닦는 법 다 대충 아니까 요 살짝 치우고 마무리할게요. 특히 수행 파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행 파일에 뭐 있죠? 종교관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천도관 다 있죠. 천도관. 천도를 했던 기억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백중날 어디 가서 등을 뭐 달아주는지 싹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혀 생략해요. 나는 닦은 거니까. 내가 잘 살라고 닦은 거니까. 가족들 빌어준 거니까. 그 빌어준 거 안에는 거대한 욕심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으면 아셔야 돼요. 수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죽어도 우리 아들만 합격해달라고 하는 이 완전 완벽한 개체적 그런 욕구들, 욕심들. 그게 어떻게 기도냐.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 당연히 전국에 있는 수능 학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처님하고 인사한 그게 기도지. 그리고 이 상근기에 같이 실현은 조금 이따 뒤에 거하고 합쳐서 찍어볼게. 이렇게 정리해라, 이쪽 거는.